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놀라우게 누리려고 With Jesus Day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With Week라고 올해 처음 그 행사를 했는데 일기를 정말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한번 써보자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처음 일기를 한 주간 동안 꼬박 쓰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를 주제로 일기를 매일 써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라보아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꼭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 위즈데이 주일 예배도 사실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든 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눈이 뜨인 것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유 왜 이렇게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귀찮게 느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일기를 쓰시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비슷한 시절을 같이 거쳤으니까 그 어려움도 고민도 갈등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순종해 오시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는가 하면 여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 동행 일기 통계를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일기를 쓰는 통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새롭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일기를 쓰셨던 교인들이 일기를 더 많이 쓰시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과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영적인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점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With Jesus Day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시험도 없어지고 어려운 일도 사라지고 고난도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시험도 고난도 시련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시험은 시험으로 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계속 닥쳐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시험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동행일기를 쓰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아요.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나요.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해요.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사탄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바심도 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보자고 그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 가장 좋았던 방법이 매일 일기를 쓰고 그것을 교우들과 함께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일기만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기 쓰는 횟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기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저 자신의 악한 본성,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 빛 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저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빠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알게 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위해서 193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일기 1930년 5월 24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나를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플 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즈데이 주일에
설교의 본문을 에녹에 대한 본문을 택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담이 622세 때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 300년 가까이를 아담과 함께 산 겁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시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속에 자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에녹은 그 아주 옛날, 그때는 얼마나 단순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만 동행하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관점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절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극도로 타락한 시절,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얼마나 사람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세상의 사람을 다 심판하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도 아이를 낳아서 길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길러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 일이라는 걸. 에녹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지만 에녹은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던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상 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을,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고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악하게 사는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 그 에녹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오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슬픔, 기쁨,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본다면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에녹이 당시 시대 상황을 거스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특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었죠.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무드셀라가 났던 그 해부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에녹이 받았던 계시가 성경책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으로 그런 계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With Jesus Day 주일을 지키면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권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지금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방주에 타기는 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주가 흔들려서 내가 그 방주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그보다도 더 급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든지 붙잡고 그 방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가 뜰 때 그 비행기의 바퀴를 붙잡고 같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비참한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죠.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절박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의 문이 다 닫히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매달리면서 어떻든지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슬아슬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는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참 애통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에서 떨어지려고 하는지 완전히 떨어진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지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뭔지 간증하고 나눌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어지지 않고 찬송,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이미 그것을 끊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직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온 세상에 타락했던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그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진리, 계시의 말씀이 다 담겨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눈으로 읽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서로 돕게 하신 겁니다. 그저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저 속회 모임 가지고 교회 여러 행사들, 프로그램들, 훈련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 피차 곤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서로 해줘야 하니까요. 며칠 전에 중국에 있는 어느 자매로부터 아주 긴 간증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데 어머님에게 전도하려고 제 설교를 어머님에게 계속 들려드렸답니다. 어머님이 한국말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통역을 해가면서 제 설교를 어머니에게 들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아니,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염려할 게 없어야 맞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염려 걱정도 많은 거 보니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이 어머니의 말씀에 이 자매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 자기는 어머니 전도하려고 설교를 들려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실 예수님을 엉터리처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서로 피차 곤면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도와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실제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와 노아는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드셀라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던 거예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 교훈을 손자인 노아에게 계속 전해 주었고 방주를 짓는 내내 무드셀라가 함께함으로 노아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노아의 그 믿음은 에녹의 믿음으로부터 이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 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속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있으면 그 속회원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절망적인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에녹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나도 살고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나도 에녹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이 에녹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속회원들이 다 함께 이번에 에녹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위지엠 사역에 신청하시면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지엠 사역, 주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지키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해 주신 주의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저도 에녹과 같이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전수자가 되겠습니다. 제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주님, 저를 더욱 붙들어주소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라. 그대를 위해 은혜를 구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를 믿음 세워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음의 기쁨과까지 주님을 만나주소서. 이 시대에 애국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에녹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에녹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제가 부름받은 바로 그 에녹입니다. 저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가 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뜰리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그리고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소서.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성도들의 삶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몸을 깨끗이 고쳐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여,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선교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이 석방되는 소식을 들려주소서.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는 종식되고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되 각 나라 모든 교회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지나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